학점이요? 아, 다음 질문 뭔가요? 안녕하세요. 하루 동안 챌린지의 MC 은지입니다. 안녕. 오늘 할 챌린지는 하루 동안 공부 열심히 하기 챌린지입니다. 요즘 딱 11월 말 이쯤이 이제 기말고사 준비하는 기간이잖아요. 딱 맞는 주제네요. 저만의 공부 방법은 일단 저는 제 MBTI가 ENTJ거든요. 무조건 책상에 앉자마자 계획을 먼저 세웁니다. 일단 일주일 계획을 세워요. 일주일에 뭘 할지 이제 밀어놨던 강의들을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뭐 월요일에 뭐 하고 화요일에 뭐 하고 이렇게 적고 이제 다시 하루 계획표를 또 세우고 이제 그거대로 실행을 하려고 합니다. 계획을 안 세우고 하는 것보다는 뭔가 해야 될 게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만큼을 하려고 더 노력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계획이 없을 때보다.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공부의 꿀팁은 약간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는 게 훨씬 더 시간 절약도 되고 뭐 해야 하는 것들을 한눈에 파악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요즘은 그 방법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도 그 방법을 한번 써보시길. 아, 그리고 제가 공부할 때 먹는 게 하나 있는데 캔커피인데 레스비 커피라고 아세요? PPL 아니고? 이게 제가 커피를 원래 안 먹거든요? 근데 이제 약간 시험 기간에는 공부하는 느낌을 내고 싶어서 캔커피를 항상 먹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스터디 윤리를 하려는 건데요. 저는 지금 복수 전공을 하고 있는데요. 두 전공은 법학과고 복수 전공으로는 디지털 미디어학과를 두 개를 동시에 하고 있어요. 법학과 얘기를 하자면 법은 좀 힘들어요. 좀 책 두께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그냥 한 이 정도 두께거든요. 그래서 그냥 볼 때마다 그냥 짜증이 나고 책 표지는 이쁜데 안에 열면은 이제 다 글밖에 없고 그림 하나도 없고 하지만 나중에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언젠가 한 번쯤은 써먹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그래도 열심히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다. 법학과는 책이 엄청 두껍다 했잖아요. 그래서 그거를 사진으로 찍어서 아이패드로 이렇게 옮기거나 아니면 책 PDF를 다운받아서 아이패드로 공부를 하는 방법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. 그리고 교수님들이 올려주시는 PPT 자료나 이런 거를 더 많이 활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오늘은 아이패드를 갖고 왔는데 제 파우치 귀엽죠? 선물 받았어요. 여기 안에는 키보드랑 아이패드가 들어있어요. 그냥 이렇게 그냥 도서관 갈 때도 그냥 이것만 들고 가고 그래서 너무 편한 것 같아요. 책 들고 가려면 막 가방에 넣고 펜 넣고 막 이래야 되는데 진짜 편해서 좋아요. 이건 제가 중간고사 공부할 때 교수님이 올려주신 PPT를 이제 거기에 필기를 한 건데 여기 이제 행정법 아까 말했던 그 과목이거든요. 그래서 여기 막 이렇게 뭐 우리나라의 행정법, 뭐 일본 행정법을 통해 뭐 영향을 받았다 뭐 이런 거 써있고 수업이 일단은 저희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니까 최대한 교수님이 하는 말을 많이 받아 적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. 왜냐면은 직접 만나서 수업을 하면은 뭔가 강조하는 부분이 딱 보이는데 온라인으로 했을 때는 두드러지게 보이진 않아서 최대한 많은 걸 그대로 옮기려고 노력합니다. 그래서 필기 좀 열심히 했네요. 뿌듯하네요. 오늘 원래 법학과니까 이제 또 법을 공부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또 오늘까지인 과제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과제를 해볼 건데 바로 영어 과목이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이거를 해볼 생각입니다. 같이 공부해요. 그럼 이제 스터디 윗 은지 공부 시작해볼게요. 하기 싫지만 오늘이 망하면이 어쩔 수 없겠죠? 이게 8, 9 본문을 분석해서 시험 문제를 직접 만들어 보는 건데 이게 영어 지문이 좀 어렵더라고요. 그래서 지문부터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. PD가 많아 보여도 다 이제 단어 뜻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. 아는 단어도 다 써놓는단 말이에요. 왜냐면은 약간 교수님이 말하는 거를 계속 듣고 있다 보면 약간 지루한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려면 이제 필기를 하는 방법이 그나마 제일 집중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인 것 같더라고요. 그냥 공부하는 거죠. 진짜 공부해볼게요. 이제 말하지 않고. 진짜 싫다. 영어는 너무 어려워요. 왜 이렇게 어려운 거지? 전 약간 이렇게 줄글로 돼 있는 거를 제 눈에 보기 편하게 이렇게 뭐 이렇게 딱 이렇게 정리하는 걸 좋아해요. 그래야 한눈에 파악이 돼서 더 공부하기가 쉬워지는 것 같아요. 약간 지금 내가 얼리어답터처럼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나오고 있나? 영어랑 파파고를 써야 할 것 같으니까
아, 또 막 이렇게 뭐가 뜨네요. 어떡하나, 너무 하기 싫은데. 아니, 지금 한 줄도 안 읽었네. 날이 많이 춥습니다, 여러분. 따뜻하게 입으세요. 다시 놀고 싶다. 이유로 옳지 않은 것은 할까? 아니다, 아니다. 오늘 안에 이걸 끝낼 수 있을까? 놀고 싶다. 이렇게 하고, 이제 팝하고, 부탁해, 팝하고. 솔직히 영어 과제 하면서 파파고 안 쓴 사람은 진짜 똑똑인데, 내 영어 과제는 파파고가 다 했다고 봐도 무방하죠. 하고 이따가 붙여넣기 하고 번역하기 복사. 네, 오늘 공부 열심히 하기 챌린지를 통해서 이렇게 과제까지 제출을 했습니다. 너무 뿌듯하네요. 여러분들도 저처럼 스터디 윗 응지 같이 하면서 열심히 공부하셨나요? 여러분들도 이번에는 저번보다 더 높은 성적을 받으시고 A+만 받길 제가 응원해 드릴게요. 저도 받고 싶네요. 그럼 다음 챌린지로는 뭘 할지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할게요. 자, 그럼 루팡을 노리는 응지였습니다. 안녕.